자, 그 2, 3, 4장 읽었잖아요. 어렵던가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짧지 않나요? 그래도 한 장이? 그죠. 두 장을 읽으면 또 너무 이야기가 감질만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예,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으면 하세요. 세 장으로 그냥 그러니까 세 장씩 읽는 스케줄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의논을 해봅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분위기에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많다고 그래도 얘기를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네. 혼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나만 어렵다고 느끼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연구를 좀 해보면 또 나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오피스 아워에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 네. 그래요. 자. 2장부터 하기 전에, 아, 2장에서 2장이죠. 그, 우리 숙제가 있었잖아요. 2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마일스의 학교에서 무슨 편지를 받나요? 퇴학통보, 오, 이렇게. 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애를 다시는 안 받아주겠다고. 광고,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편지를 받죠. 퇴학통지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governance가 우리의 가정교사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탐색하는 지적 그 내용이 2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린 건 그 마일즈의 퇴학 통보를 보고 governance가 보이는 반응을 보고 예 네, 그걸 분석해 와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고마워요. 막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분석을 했는가를 조금 먼저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예, 일단 글의 그 구조적으로 봐도 되게 잘 짜여져 있었죠. 토픽 센텐스 주제 문장 딱 주고 시작했고요. 구석구석 예,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가면서 분석을 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가 감정적으로 되게 고양된 상태에서 예, 그 쉽게 말하면 좀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왜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냐면 얘기 잘 해줬지만 그 집주인이 자기한테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보냈다는 것이 나를 믿었다는 의미다 라고 예, 좋게 해석한 다음에 그것이 곧 자기의 자신감으로도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만이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 상황을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밝히지 않고 그냥 애를 믿으면서 이 상황을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표현해주고 그 믿음이 왜 흐뭇하냐면 자기한테 그 집주인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좋아하겠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요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자신감 자만 뒤에 있는 게 이제 집주인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예. 뭐를 하든 마스터가 본다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예, 좋아하겠지. 지금 얘기 잘해준 것처럼 그거가 항상 그 깔려 있어요. 그죠? 뭐 글을 이제 여러분이 아주 글을 만드는 건 정말 잘하시네요. 예, 주제 문장 딱 넣고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잘 집어넣는 거는 이제 예, 많이 숙련이 되셨어요. 잘 표현해줬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건 가정교수직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읽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리고 어디서 그걸 봤냐면 미세스 그로스의 눈치를 예,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그 미세스 그로스의 동의를 얻으려고 그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찾아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이제 편지를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믿지 않고 그런 거 치고는 은폐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전체를 다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세스 그로스보다 자기가 집주인에 의하면 자기가 더 윗자리에 자기가 통솔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왜 길을 표류하는 배에 자기가 조종실에 있는 자기가 선장인 것처럼 상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든 드러내지 않고 의식적으로든 미스스 그로스가 이렇게 뭐 반응을 하는 거에 맞춰서 반응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를 잘 보여줬어요. 그렇죠? 미스스 그로스의 인정을 받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미스스 그로스가 암시하는 대로 가정교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면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다 가정교사직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잘 지적해 준 게 가정교사직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방도 좋고 다 와서 인사하고 자기가 무슨 집 여주인이 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 신분 상승같이 불쌍한 여교사에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홀드 온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재밌는 건 다 우리 두 사람이 다 그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가정교사에 대한 비판은 애를 생각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선생님 상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없어요. 없다는 것에서 지금 두 페이퍼가 일치했어요. 또 한 또 들어봅시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 일부러 잘한 사람만 고른 것도 아니네. 오.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도 되겠어요. 깜짝 놀랐네요. 지금 좋은 것도 지적해 줬어요. 그죠? 그 마스터를 의식하고 있고 인정받고 싶어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자기가 역할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애들을 가리키면 되는데 선장이다. 나는 이 길을 잃고 표류하는 배의 선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크죠. 자기가 이제 20살 갓 넘은 갓 20살이 된 처녀 선생님이 애들을 가리키는 고1 이상으로 이 전체를 통솔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있고 잠도 못 자고 근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다 해야 한다 내가 뭐 이렇게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영웅 심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다 잘안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영웅 심리가 있고 그게 다 결국 그 웨스터를 의식하고 거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잘 지적했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건 프롤로그에서 나왔었죠.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올 거고 싶고 그게 없이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마스터가 없지만 마스터가 가버넌스한테 미치고 있는 영향은 가버넌스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야 했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말은 잘 안 나오지만 뭐 가정교사의 심리 상태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딱 두 번 만났다고 하지만 한 사람한테만 더 들어볼게요. 이 이면을 되게 잘 지적해줬어요. 역시 글 잘 썼고요. 한편으로 마스터를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그 이면에는 너무 불안한 거죠. 내가 잘한 걸까? 그죠? 잘 지적했고요. 그래서 미스 그로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물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도 있는데 눈치를 봐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잖아요. 불안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사의 심리 상태를 되게 잘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잘 그렸어요. 복합적인 그림을. 이 여자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금 존재가 아닐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봅시다. 다 여러분 꼼꼼히 봤을 거고 그래서 글을 쓰는 데 다 도움을 받았을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혹시 해석 안 된 부분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하세요. 2장 첫 페이지에 지금 리스폰스 페이퍼 읽어준 것 중에서 되게 잘 얘기했는데 그 뭐죠? 마스터가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봉인이 그냥 있는 채로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
그 편지에 동봉된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This I recognize is from the headmaster and the headmaster's an awful bore. 예. Read him please, deal with him, not mind, but mind you don't report, not a word, I'm off. I broke the seal with a great effort, so great a one that I was long time coming to it. 그러니까 너무 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Took the unopened missive at last to up to my room and only attacked it just before going to bed.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자기 전에 열어봤어요. 이것도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약간 은폐하려는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왜 그걸 몸접시해서 얼마 안 되나요? 그렇죠? 근데 뭔가 되게 사실 마스터의 편지를 여러분 보면 되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헤드마스터가 워낙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지루한 인간이야. 나는 상관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엄청 무책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판할 법도 한데 그런 건 없고요. 나한테 이런 큰 책임 엄중한 책임을 맡기다니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잠을 못 잤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 봤지만 미세스 그로스가 큰 역할을 해요.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 게 미세스 그로스에게 하죠. What does it mean? The child dismissed his school. 이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 오프닝 라인이 되게 안 됐다면 안 됐지 않았어요? 얘가 자기가 가정교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퇴학당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물어보잖아요. 저기 마이어스가 퇴학당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에요? 애가 퇴학당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뜻일까? 라고 물어봐요. 좀 helpless한.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겠는 게 느껴져요. What does it mean? 우리가 보면 그 뒤에 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미세스 그로스는 더 모르잖아요. 상황 파악이 더 안 되신다고요. 네? 네. What does it mean? 하고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근데 보세요. She gave me a look that I remarked at the moment. Then visibly with a quick blankness seemed to try to take it back.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예. 미세스 그로스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재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바꾼 다음에 근데 다 오는 거 아니야? 집에 방학이니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봤지만 이 여자분 이 거버넌스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일러스 마너의 화자 같은 화자가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사일러스 마너 화자는 안색이 바뀌었다. 그럼 안색이 바뀐 거 맞아요. 근데 이 거버넌스는 자기 문제로 지금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세스 그로스가 정말 뭐를 숨기려는 표정이었을지 아니면 오호 하고 놀랐다가 아니 설마 이렇게 했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governess가 암시하는 듯하는 건 미세스 그로스는 뭔가 알고 있었죠. 마일스의 정체에 대해서 불안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면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한 거잖아요. 그걸 가정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척 지금 가정교사직이 행복하고 좋고 마스터의 그 호의를 받고 싶고 이런 이면에 자기도 잘은 의식적으로 의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인정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은 불안 때문에 의심이 좀 깔려 있어요. 미세스 그로스가 표정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왜 생각하나요? 뭔가 이렇게 약간 숨겼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그죠? 뭔가 엇 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렇게 재빨리 표정을 감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얘기 consciously under my attention she reddened.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뭔가 밝혀내려는 듯이 보고 있으니까 얼굴을 붉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죠. 이 미세스 그로스가 이 가정교사가 안 됐다는 게 미세스 그로스가 이런 일을 의논하기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가가 나와요. 글을 못 읽어요. 그죠? 글을 못 읽으세요. 제인 에어에 나오는 미세스 페어팩스 그 가정부보다
교육 수준이 더 떨어져요. 학교에 가본 일이 없는데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정교사가 지금. 그래서 이제 못 읽는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리스폰스 페이퍼 중에 한 사람은 다 얘기해 준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했죠. 뭔가 예, 그렇지 않고서 왜 감추겠느냐, 그 피한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강 어쨌든 이제 대강 여기는 대강 읽어줬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is he really bad 라고 물어보는데 bad 여러분 제가 제 PDF 파일로 보면은 italicized 돼 있죠. 이렇게 누워 있죠. 약간 이렇게 있죠. 강조해서 읽은 거예요. Is he really bad?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they go into no particulars. 상세한 건 얘기 안 해준다. They simply express their regret that it should be impossible to keep him that can only have one meaning. 아까 얘기 response paper도 지적했지만 이 governance는 어떤 의미라고 확신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That is an injury to the others. 다른 애들한테 해가 된다. 그랬더니 이제 Mrs. Gross가 Mr. Miles, him an injury? 그럴 리가. 해가 된다고? 그렇게 나왔더니 에, 너무 거기 이제 애를 믿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해서 Though I had not seen the child, my very feels made me jump to the absurdity of the idea. 좀 이렇게 아까 잘 얘기해줬지만 Mrs. Gross가 그럴 리가야. 그 마이어스라는 소년에 대한 이 분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니까 정말 나쁜 애야? 이렇게 물어봤다가 아 아니구나 그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아 아니야? 너는 믿어 걔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바로 비꼬아요. To his poor little innocent mates. 그러니까 Mrs. Gross의 그 기분에 확 맞춰준 거예요. 삽시간에. 그 불쌍한 친구들한테 말이지. 막 순진한 친구들한테 그렇대. 정말 정말 나빠? 이렇게 물어봤다가 부인이 막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확 맞춰주는 거예요. 진짜 더 물어보거나 이럴 생각하지 않고 확 맞춰서 막 그렇대 막 약간 이렇게 비꼬면서 그러니까 그 가정교사가 이렇게 그 믿을만하게 지금 탐문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미스스 그로스의 눈치를 보거나 미스스 그로스의 과하게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여러분 bad의 의미가 그 이 가정교사가 해석한 걸로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 느껴지셨어요? Is he really bad?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쁘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거를 이 가정교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애들한테 해가 된다. 어떻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가정교사가 한번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명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애들한테 가서 때린다는 얘기야. 뭐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야. 죄인애처럼. 아니면 뭐 나쁜 그 19금 서적을 돌려본다는 얘기야.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화제를 건드리질 못해요. 그 주변만 빙빙 돌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플로라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플로라가 숙제하라고 주고 동그라미 이렇게 O를 쓰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미스 그로스랑 얘기를 좀 하려는데 얘가 숙제 안 하고 따라왔어요. 쫄쫄. 그죠? 그게 이제 20페이지에 얘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나쁘냐 안 나쁘냐의 질문에 대해서 미스 그로스가 되는 건 걔가 그런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를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뭐 그게 단순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애가 예쁘니까 안 그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예쁜 외모랑 행동이랑은 크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스스 그로스가 하는 얘기가 뭐 쟤 좀 봐. 쟤 저렇게 생긴 애가 나쁜 짓을 할 것 같니? 이런 건데 그런 논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래서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따라왔다. She expressed in a little way an extraordinary detachment from disagreeable duties, looking to me, however, with a great childish light that seemed to offer it as a mere result of the affection she had conceived for my person, which had rendered necessary that she should follow me. 다른 얘기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숙제를 하러 도는데 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척했냐면 너무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을 따라오려고 할 수 없이 숙제를 안 했다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보셨어요?
근데 이거에서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정말로 이 선생님이 이 가정교사가 애가 너무 순진하고 예쁘고 나를 좋아해서 숙제를 못하고 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With a great child, let's seem to offer it as a mere result of the affection she had conceived for my person. That seem to 보이는 거랑 다를 거라는 의심이 벌써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숙제를 하라고 뒀는데, 예, 진짜는 extraordinary detachment from disagreeable to 하기 싫은 건안 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애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커버했냐면, 예,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처럼 덮었다는 식으로. 그럼 의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아닐 거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쁘고 막 애가 너무 예쁘고 천사 같고 자기는 이 아이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휩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인데 근데 이 말하는 투가 보면 그 아래 자기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깔려 있는 그게 다가 아닐 거라는 의심이 벌써 깔려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이렇게 seem to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I needed nothing more than this to feel the full force of Mrs. Grove's comparison. 근데 이 가정교사의 문제가 뭐냐면 의심이 깔렸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요. 네. 너왜안 하고 왔니? 이러지 않고 그냥 애가 보니까 또 예뻐. 그래서 미세스 그로스처럼 이렇게 예쁜 애가 이렇게 예쁜 애 오빠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또이 가정교사의 문제는 그래서 의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까를 넘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집착해요, 또.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포기 안 했어요. 그죠? 한번더 물어봐요. 한번더 잡아서, 예, 이거 오늘 포기할까 봐요. 말을 안 듣기로 했나 봐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Nonetheless, the rest of the day I watched for further occasion to approach my colleague.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미세스 그로스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깔고 들어가요. 근데 정말 그랬을지는 또 모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세스 그로스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얘기가 I take what you said to me at noon as a declaration that you've never known him to be bad. 다시 그 bad, 알수 없는, 나쁘다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게 토픽이 나왔어요. 너는 애가 나쁜 거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 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bad란 단어가 사실 얼마나 모호한 단어인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나와요. 미세스 그로스가 아니 난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내니까 남자애들이 장난도 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톤으로 나오거든요. 미세스 그로스는. 그죠? You mean that a boy who never is no boy for me. 미세스 그로스치는 적어도 남자애가 너무 말잘 듣고 반듯하고 그런 남자애가 어딨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죠? 마일스도 그 정도 이렇게 장난꾸러기 정도 개구쟁이 정도 그런 정도는 맞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세스 그로스는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정교사는 bad 저 그러면 정말 나쁘다는 얘기야 지금 뭔가 정의되지 않은 사악함 악함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contaminate 또 여기 또 나와요. 어려운 단어랑 미세스 그로스는 또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됐지만 미세스 그로스가 사실 이런 상담을 받을 만한 가정교사와 이런 의논을 할 만한 학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자랐다는 게 아니라 학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가정교사는 딴 데다 얘기를 못 하고 이분한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어쨌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잖아. 아까랑 똑같이 처음 물어봤을 땐 똑같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딴 애들을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킬 만큼 나쁘단 얘기야 이렇게 또 그랬더니 또 미스 크로스가 타락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재빨리 확 180도 바꿔서
그렇지 않다. I gave way for the time to the apprehension of the ridicule. 네. 그러니까 미스 그로스 씨가 놀리잖아요. 너를 타락시킬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랬더니 에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네. 자기가 비웃음 당할까 봐. 여기 예. 네. 그 미스 그로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 가정 교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봤어요. 전 가정교수는 뭘로 죽었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뭘 왜 죽었냐가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가정교사가 죽었다 그러면 뭐 딴 데 갔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그러면 왜 죽었냐고 당연히 물어볼 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정교사 본인은 물어봤나요? 집주인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왜냐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나이스하게 자기를 막 대우해주면서 좀 해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잊어버렸거나 안 물어봤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데 그래서 그 질문이 문제가 안 됐냐면 여기 마음에 몹시 걸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직접 물어보지 집주인한테. 뭔가 불쾌할 것 같은 질문은 못 물어본 거예요. 주인님한테는. 그리고 미세스 그로스한테 물어봐요. What was the lady who was here before? 그래서 누가 있었냐? The last governess, she was also young and pretty, almost as young and almost as pretty, Miss Even as you.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미세스 그로스가 예, 너만큼 예쁘고 너만큼 젊었다고. 그러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지금 현 governess, 우리의 주인공 governess랑 전의 governess랑 대등한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Ah, then I hope her youth and beauty helped her. I recollect throwing off. He seemed to like us young and pretty.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자기 그 집주인을 생각하면서 아 가정교사는 다 젊고 이쁜 여자들을 들였나 보구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집주인인데. 근데 Mrs. Gross, oh he did. It was the way he liked everyone. 예, 어 맞아 걔는 그랬어 그 사람 그랬어 그 다음에 I mean that's his way the masters 설명을 덧붙였어요 아차 싶었다고 하고 예, 그게 그 집 우리 주인님이 그렇지 근데 I was struck 여기도 잘 보세요 governess가 어 그 누구 원래는 누구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struck 이런 단어 썼어요 꽤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이상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 하고 깜짝 놀랐어요 I was struck But of whom did you speak first? 처음에 누구 얘기한 건데? He looked blank, but she colored. Why of him? Of the master, of who else? 여기 대화가 되게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가정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딴 남자를 상정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교사는 그죠? 젊고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는 다른 남자를 미세스 그로스가 알고 있다. 이 집과 관련돼서. 라고 확신했어요. 그죠? 가정교사는. 미세스 그로스가 정말 어땠는지는 알 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가정교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멍때리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얼굴 붉히면서 아, 그 주인님 그렇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 가정교사는 마스터 말고 이 집안에 오는 가정교사들과 관련된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젊고 예쁜 가정교사를 좋아하는 또 다른 he의 존재에 대해서 네, 그 생각이 딱 잡혔어요. 어? 누가 있나 보다. 혹은 뭐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까 잘 얘기해줬지만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니? 했더니 얘기 잘 안 했다고. 그리고 죽었으니까 자기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쁜 얘기를 안, 흉 안 보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 그 문단 장 마지막에 가면 I heard from the master that she was dead. Mrs. Gross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주인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여기서 떠날 때는 아팠는지 어땠는지 자기는 모르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고 but of what? 뭐 때문에 죽었대? He never told me, but please miss said Mrs. Gross, I must get back to work.
그래서 이제 그로스는 모른다. 그로스 부인은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는 질문은 그럼 마스터한테 왜 그때 진작에 안 물어봤냐? 그죠? 그리고 왜 미세스 그로스한테 지금 와서 물어보느냐? 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여자가 이 가버넌스가 불안함이 뭔가 자기가 다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이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그런 게 없으면 미세스 그로스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안 물어보고 집주인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못 물어본 것 때문에 뭔가 자기가 다 모르는 게 있을 거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스 그로스 부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거랑 관련돼서. 라는 확신이 이제 있어요. 특히 그 남자 얘기 나오면서 웬 다른 네, 외간 남자 얘기가 살짝 암시되면서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플로어에 대해서도 아까 봤지만 네, 뭔가 보이는 것과 천사 같고 이쁘고 자기는 그거를 겉으론 다 너무 그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너무 자기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과 의심이 이미 있어요. 이 가버넌스 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몹시 막 좋았다가 막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막 들쭉날쭉한 상태고 이분이 지금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스 그로스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아니면 가버넌스 눈을 통하지 않고 본다면 우리도 미세스 그로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작품이 앰비규어리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모호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놓고 미세스 그로스 씨는 숨기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에서 가버넌스 바깥의 눈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우리는 가버넌스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가버넌스를 의심할까 만할 거리를 너무 많이 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한번 의심해 보라고. 대신에 가버넌스가 통째로 다 틀렸다라고 확신할 거리도 안 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네,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버넌스를 우리가 의심할 거리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가버넌스가 100% 다 틀렸다고 볼 근거는 또 우리에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고요. 아, 3장 이제 넘어갈게요. 3장에 또 이제 계속 그 반응이 계속 나와요. 그 리스폰스 페이퍼 쓴 사람들이 3장도 많이 언급했죠. 거기 보고 여러분 또 이상하다기보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마일스를 보고 확 또 그 외모에 휩쓸려 버리는 거 눈치채시면서 신경은 안 쓰이셨어요 혹시? 신경 쓰이셨나요? 플로라도 그렇고 의심이 안에 있잖아요. 얘가 bad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애가 아무리 예뻐도 애한테 너 무슨 일 있었니? 학교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애가 보니까 너무 예뻐. 뭔가 너무 순진하고 맑아 보여.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 그 안 물어보기로 결심해버려요. 그런데 그 의심이 그럼 사라졌냐? 그렇진 않아요, 또. 이 가버넌스가 네, 묘해요, 이렇게. 그래서 3장 시작하고 첫 문단은 이제 얼마나 애가 이렇게 막 정신을 아사갈 정도로 이쁜 애였나 봐요. 그죠? 그리고 가버넌스가 유난히 외모에 약한 것도 여러분 보셨어요? 느끼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요. 네. 집주인도 몇 번 봤어요. 마스터도 몇 번, 딱 두 번 봤는데. 네, 물론 부자였고.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플로라도 너무 예쁘고 마일스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안을 그냥 눌러버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걸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걸 덮었다고 해서 이 여자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문단에는 마일스를 보고 또 확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가면 It doesn't live an instant. My dear woman, look at him. Look을 강조했어요. Mrs. Gross가 배운 게 없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부인이 한 논리를 그대로 지금 mirror, 그 거울에 비치듯이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Mrs. Gross가 그랬잖아요. 애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걸? 쟤 좀 봐! 그러고 플로라한테 했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My dear woman, look at him. Mrs. Gross의 눈치를 보고요. 당연히 그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Look at him. Mrs. Gross가 그랬거든요. Look at her.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 look at it 똑같이 반복했고 그 다음에 Mrs. Gross가 여기 자세히 보세요. She smiled at my pretension to have discovered her, his charm. 그러니까 이렇게 척한 거를 보고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려고 했다기보다 이제 가정교사는 이렇게 좀 쇼처럼 한 거고 예, Mrs. Gross는 보고 웃은 거예요. 그걸 알고 예, 이렇게 약간 농담같이 둘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What will you say then?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In answer to the letter, I had made up my mind. Nothing. 그리고 I was indecisive, nothing. 아까 누가 잘 얘기해줬죠. 영웅심리. And to the boy himself, I was wonderful. 애한테 아무 말 하는 게 왜 wonderful이에요, 사실. 안 그래요? 물어봐야죠. 아니면 애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러면 집주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학교장한테 퇴학 원서 써준 퇴학 그 통지 쓴 사람한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게 왜 애를 안 믿는 건가요? 애가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한대요. 그리고 그걸 wonderful.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다. She gave with her apron great wipe to her mouth. Then I'll stand by you. We will see it out. We'll see it out. I ardently echoed. 여기도 또 네, Mrs. Gross 말을 이고 메아리 하고 있어요. Giving her my hand to make it a vow.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를 이제 가정교사의 시점에서 보면은 둘이서 뭔가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소년을 믿고 이 아이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고 이 아이를 지키자 이렇게 짜잔 이렇게 둘이서 끝까지 우리가 지키자 이 아이를 이렇게 된 건데 미세스 그로스가 하는 말을 꼼꼼히 살펴보면 꼭 이게 미세스 그로스가 원했던 것일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미세스 그로스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주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애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런 적은 없어요. 미세스 그로스는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했고 너도 애를 보면 그런 의심은 사라질 거라고 그랬던 거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죠? 너 뭐라고 What do you say? 라고 너 뭐라고 할 거니? 그러면 이제 가정교사나 얘를 믿어. 그러니까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거야. 이래도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도. 근데 가정교사는 확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거고 그 미세스 그로스는 이 여자가 막 내가 그럴 거야. 막 이렇게 그 가정교사가 그러니까 그럼 난 널 지지한다. 가정교사가 글을 못 읽는데 누구한테 편지 써서 물어볼 거예요.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미세스 그로스 씨는. 미스 그로스 부인은. 가정교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편지가 자기한테 온 것도 아니고 퇴학 통지서가. 그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가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세스 그로스의 반응이 꼭 미세스 그로스도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몹시 주관적인 거예요. 이 가버넌스가. 자기와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몹시 떨어져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금 몹시 터뷸런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잘 얘기해줬지만 부담감, 영웅심리 이게 합쳐져서 여러분 그 아래 나오는 건 이제 자기가 소년의 이 남자 아이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중에 글을 쓸 때 생각하기에는 그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지했고 교만했었는지 안다는 투로 얘기 나와요. 그게 맞는 얘기인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19세기까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20세기 들어와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여자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받는 교육의 수준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받은 교육으로 남자를 가리킨다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얘기예요. 제네어에서 봤지만 여자들이 하는 반응은 글 읽고 쓰고 불어 쬐끔 하고 피아노 치고 자수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 정도
삶을 너무 결혼해서 살때 남자가 너무 지루할 때 그냥 좀 말상대 해줄 수 있는 정도지 그 이상의 교육은 받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해주지도 않았고 그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일스는 남자애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칠 수 없는 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자기 역량을 잘못 판단했고요. 자기가 인정하듯이. 자기가 자기 역량을 잘못 판단했고요. 예, 그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 데도 제가 큰 오판이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남자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을 자기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돼도 않는 걸 자기가 하겠다, 할수 있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는 되게 영웅적으로 막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여러분 26페이지까지 쭉 가면 그 오판을 하고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리라 라고 하고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이 아이를 가르치리라 라고 결심하고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제 예. 그 결심과 그 오판은 자기 역량을 잘못 생각한 거는 예. 그 마스터에 대한 사랑, 마스터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마스터가 자기를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하고 싶은 마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대놓고 거의 마스터를 생각해요. 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I could take a turn into the grounds and enjoy almost with a sense of property that amused and fluttered me the beauty and dignity of the place. 그 맨션의 그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죠. It was a pleasure at this moment to feel myself tranquil and justified. 차분하게 느꼈고 왜 즐거웠냐면 자기가 차분한 것 같았고 안 차분했다는 얘기죠. 딴 때는 차분한 것 같, 차분하게 느꼈고 그다음에 justified. 네. 합리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just한 일이 아닐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녁에 걸을 때는 자기가 차분한 거, 고요하고, 네, justified.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대요. Doubtless, perhaps. 네. Also to reflect that by my discretion, my quite good sense and general high propriety, I was giving pleasure if he had ever thought of it to the person to whom pressure I have responded. 이거 뭐 얘기 안 하지만 the master죠. 네. 내가 우리 집주인이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What I was doing was what he had earnestly hoped and directly asked of me, and that I could, after all, do it proved even greater joy than I had expected. 예, 부탁했던 걸 하고 할수 있다. 자기가 해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고요. 아이에 대해서, 마일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다. I dare say I fancied myself, in short, a remarkable young woman.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And took comfort in the faith that this would more publicly appear. 자기가 그냥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Remarkable, 되게 돋보이는 특별한 여성,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게 더 드러날 것이다. 자기를 프우브해야 돼,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가씨는 지금. 그렇죠? 자존감에 약간, 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뛰어난 아가씨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 증명해,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귀신, 처음 귀신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무서우셨어요? 귀신인 줄은 아셨어요? 오, 그래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메스터가 띵 나타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이 여자 아이가 이 여자 이 젊은 처녀가 왜그 장면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인 에어에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는데 어둠 더스크에서 더스 이렇게 어슴푸레 해가 질 무렵에 로체스터를 만나요. 네.
그러니까 그 로맨틱한 이야기들이 뉴에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그런 장면이 되풀이되는데 그 가정교사와 집주인의 사랑이 나오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내가 읽었더니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상상이 그거에 들어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맨틱하게 여기서 딱 나타난다면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해 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상에 빠진 거죠. 여기 나타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27페이지에 가면 he did stand there. 남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죠? 여기서 he는 master겠죠. 예, 여기서는 master이자 이제 귀신이죠. 예, 유령이죠. 유령.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여기서 띵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타나면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뭐 이런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좀 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좋아했으니까. 근데 딱 돌아섰는데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이 전경이 쫙 보이는 대로 딱 들어섰는데 he did stand there. 그리고 가정교사가 처음 한 생각은 자기 공상이 현실로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집주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 2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가면 My second was a violent perception of the mistake of my first. The man who met my eyes was not the person I had precipitately supposed.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오 집주인이구나 하고 놀랬다가 두 번째 확 놀랐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줄에 가면 An unknown man in a lonely place is a permitted object of fear to a young woman privately bred. 잘 모르는 곳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건 제대로 교육받은 아가씨에게는 예, 두려워할 만한 일인 거다. 근데 여기 묘하게 permitted object. 이렇게 내가 낯선 남자가 있어서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서워할 만 자기 변명이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읽어봤거나 들어본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럴 만한 일이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일이 있다거나, 낯선 남자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젊은 여인에게 네, 그 사적 사, 그러니까 네, 공적으로 큐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되게 키워진 여자에게 낯선 곳에서 낯선 남자를 만난다는 건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묘하게 다른 일들과 다른 여인들과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에 대한 알고 있다는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느끼셨어요? 네.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것 같이 써있지만 네. 어쨌든 그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 위에 지붕 위쪽에 이렇게 서 있어서 자기를 딱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쳐 있는 동안은 묘하게 주위가 고요했다고 그래요. 그죠? 예. 안 그래요? 응. 그죠? 그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귀신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4장 가볼게요. 4. 여기 보세요. 아까 왜 제가 자꾸 이 아가씨가 그 다른 이야기들을 읽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남아있다는 걸 강조하냐면요.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Was there a secret apply? Secret apply. A mystery of Udolpho or an insane unmentionable relative kept in a suspected confinement. Mystery of Udolpho는 최초의 고딕 소설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정말 유명하고 정말 인기를 끌었던 고딕 소설이에요. 유명한 미스터리 오브 유도포에서 막 이렇게 동상이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막피 흘리고 막 원조예요. 그다음에 그 미친 친척이 갇혀 있는 이야기는 우리 들은 얘기잖아요. 제가 설명했던 얘기, 제인 에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독특하다기보다 이 아가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귀신을 낯선 남자를 봤어요. 허, 무서워.
그리고 이제 빨리 가서 남자를 봤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아가씨는 세상 경험은 적고 세상을 책으로만 많이 접해서 뭐가 보이는 순간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나 보다. Mystery of Udolpho나 Jane Eyre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governance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물론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 상태를 가진 여자가 읽은 것도 많아요. 그래갖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판단한다기보다 자기가 읽은 이야기들에 비춰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Mrs. Gross를 보잖아요. 나중에 4장 마지막에 가면 Gross 부인한테 웬 남자가 들어왔어? 웬 교신이라고 아직 모르잖아요? 아, 6장 마지막 부분이 아니죠. 예, 그 6장, 아, 4장 중간쯤에 Mrs. Gross 부인이 산책 나간 가정교사가 젊은 가정교사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봤다거나 귀신까지는 아니지만 외간 남자가 있어서 너무 무서운 상황이다. 그럼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외간 남자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 누구 비지터가 있었느냐. 혹은 문단속을 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기로 결심해요. 얘기를 안 해요. 안 이상하셨어요? 20살짜리 어린 여성이 예,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을 텐데 입을 닫기로 해요. 자기의 유일한 그 의논 상대인 미세스 교수에게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해요. 가정교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고통을, 이 무서움을 나 혼자 감당하리라. 그것도 이제 영혼식민인 거죠. 예. 내가 홀로, 나 선장이니까, 혹은 내가 통솔자, 내가 가정교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그 책임을 그 마스터가 나에게 책임을 떠맡긴 사람이니까, 나 혼자 이 두려움과 이걸 감당하겠다. 괜히 딴 사람 무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결정으로 가기까지 무의식적으로 이 여자의 마음속에선 미스터 유도포나 제인 에어 같이 여주인공만이 감당해야 되는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고딕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고딕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얼핏 상상한 게 아닐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넘어가야 되는 비밀과 으스스한 일들 중에 그런 시나리오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그래서 예, 집안 하인들에겐 예, 얘기 안 해줘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한 자기를 뭔가 어떤 고딕 로맨스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32, 33페이지 가면 낯선 남자를 봤고 너무 심정적으로 지금 흔들렸지만 자기는 charming work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charming work는 애들 가리키는 거라고 나와요. 그죠? 이것만 해도 벌써 약간 이렇게 정상적인 심리 상태 블러쉬는 아닌 것 같은 게 그 마일스에 대해서 학교에서 퇴학장을 당할 정도면 솔직히 뭐 우리가 볼 때 어떨지 몰라도 그 학교에선 되게 심각한 문제야로 찍혔으니까 그런 거 아니 그럴 거지 않겠어요? 예. 네. 그죠? 그 큰 문제일 수 있다고요. 특히 아이의 인생을 볼 때는 아이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는 또 실컷 의심하더니 어디로 쑥 덮고 이 너무 애들이 사랑스럽고 애들이 너무 괜찮아서 이거에서 모든 위로를 받았다. 이것도 너무 균형 감각이 모자른 것 같은.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요. 33페이지에 여러분 그 거기 있는 긴 문단의 끝부분에 보면 왜 이렇게까지 여자 이 가버넌스가 아이들 교육,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직에 예,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그냥 아 좋은 직장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막 나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로운 일은 없고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은 없다라고까지 좀 확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가 나오죠. But I gave myself up to it. It was an antidote to any pain, and I had more pains than one. Antidote to pain.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많았다. I was in these days of disturbing letters from home where things were not going well. 집에서 편지들이 오는데 뭔가 일이 잘안 풀리고 있었대요. 그렇죠? But with my children, what things in the world mattered? 건강하지 않은 정신 상태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내 애들과 있을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That was the question I used to put to my scrappy retirement. 자기가 혼자 있을 때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있으니까 됐어, 난. 괜찮다. 나는 아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이 애들이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 지금 직업이 나를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약간 도피주의적인, 집에서 뭔가 우리가 봤지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이 여자애가 혼자서 자기 그 생계를 감당해야 될 만큼 되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와중에 근데 그 집에서 편지들이 오는데 뭔가 더안 풀리고 있대요. 그래서 pain이라고 표현했어요. I had pains more than one. 많았다는 얘기죠. 두개 이런 게 아니라 많았다는 얘기.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하나. 애들이 너무 완벽해. 애들 이런 애들이 없어. 라고. 그러니까 애들을 객관적으로 봤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또그 와중에 그막 애들한테 그 가정교사라는 직업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지금 막 그거를 통해서 모든 고통을 잊으려고 거기에 몰입하는데 문제는 이 여자의 무의식의 한켠에는 플로어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나를 좋아하는 척할 수 있는 애고, 마일즈는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나쁠 수 있는 bad한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목격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처음에도 이 여자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봤지만. 문제가 지금 좀 많아요. 심리 상담을 좀 받았으면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있고 있는 집에서 눈치는 봐야죠. 근데 의심은 되죠. 그죠? 미세스 그로스도 그렇고 마일스랑 플로라도 그래요. 막 좋아하고 이거밖에 없어라고 막 붙들어 이거밖에 없는데 실제로 얘네밖에 없는데 근데 의심은 한편에 또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같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계속 막 어렵다 이런 편지가 와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여기에 막 너무 이 일을 너무 완벽해. 내가 잘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이 일은 너무 좋고 애들은 너무 charming하고 이 애들이 너무 pure하고 너무 완벽한 애들이라고라는 이게 너무 커질수록 깔려있던 시작할 때 깔려있던 그 의심이랑 갭이 더 커지겠죠. 그 간극이. 이걸 더 높이 완벽하다고 더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심과의 간극이 더 커지겠죠. 정신적으로 엄청난 프레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유지하려면 이게 서로 다른 인식을 맞지 않는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정신적으로 큰 프레셔예요. 그거 자체가 큰 압박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네, 두 번째 귀신을 목격해요. 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표시한 건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장갑을 두고 왔죠. 그래서 장갑을 가지러 갔다가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 귀신 같은 요소는 하반신은 못 봐요. 그죠? 그렇게 둥둥 떠 있는 건지 어쩐지. 네, 어쨌든
그첫 번째는 그 위에 이렇게 난간은 아니고 배럴먼트라고 이게 총알받이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 아래가를 못 뽑고 이번에는 한칸 아래에 있는 베란다 같은 데서 이렇게 거실을 들여다보니까 이 아래를 못 봤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가정교사가 확신하는 건 또다시 딱 자기를 봤는데 자기를 보고 이번에 눈을 이렇게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정교사가 확신하는 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구나. 확신하고 그다음에 찾으러 나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신기하게? 이런다든지 막 뛰어가서 어디 갔나 이렇게 본 다음에 소리는 안 질러요. 그 다음에 귀신이 섰던 자리에 가서 서요. 근데 자기가 봤던 유령이 서 있는 걸본그 자리에 가서 유령이 했듯이 안을 들여다봐요. 묘하게 유령의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봐요. 그 미세스 그로스가 거의 기절을 하죠. 그래서. 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한 군데 더. 바깥에 나가서 막 뛰어나가 막 급하게 갈수 있는 한 빨리 가서 봤는데 유령이 없다는 걸 확신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파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 숨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없다. 내가 못 느끼면 없는 거다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감지를 못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깔린 문장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유령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유령이니까. 예. 유령을 감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령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알수 있나 보죠. 이제 그 이 가정고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근데 한번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엄청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저기 유령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 누가 제3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래 유령이란 게 그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유령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심리를 다루는 이야기의 소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점에서 이 유령과 이 governance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교사가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래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가면서 제가 재밌게 읽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이 여자를 의심하라는 걸 던져주는 게. 왜냐하면 잘 읽은, 그러니까 독자, 테너리 제임스가 바란 건 100%를 이 여자를 믿었다가 마지막에, 어라? 이러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걸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문학적 분석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그런 걸다 염두에 두고 읽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마지막까지 이 여자가 정말 예, 아니죠. 이게 스포일러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끝까지 정확하게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소설의 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통스럽긴 해요. 귀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여자가 환상을 보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여자가 만들어낸 귀신인지 뭐 이런 걸알수 있으면 사실 좋을 텐데 끝까지 그거를 100%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헨리 제임스의 그 기법 적으로 천재라는 게 그런 데서도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읽기는 좀 불편하죠. 끝까지도 찜찜하고. 그거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속는 여러분이 이 여자를 100% 아니라 한 95% 믿음이 간다면 잘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넷스를 통해서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찜찜한 데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질문 있나요? 가야 되죠. 여러분, 사실 귀신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수업하기도 힘들긴 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귀신 얘기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귀신 얘기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